자, 여러분, 이제 꼭다리,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절대사료 프린트 맨 뒤에 달려있는 8문제 예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료가, 이제 사료에 대한 그 이제 해결 여부가 정답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료 문제를 이렇게 8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소개를 했죠. 자, 모든 사료 문제는 해석과 필수로 나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료 문제는 제가 국가직 지방직의 경우에는 20문제 중에서 평균 내 보니까 이제 10.5문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0문제 또는 11문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사료를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료를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뭐 얼탱이 없이 보통 쉬운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제 사료를 이제 해석하거나 그다음 이제 이 사료가 어떤 사료인지를 원래 알고 있어야 푸는 그런 문제는 사실 이제 진정한 사료 문제는 많아야 두 문제 뭐 또는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맥시멈. 나머지 문제는 솔직히 이제 사료 문제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지만 뭐 그냥 얼탱이 없이 쉬운 문제입니다, 보통.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실어 놓은 이 8문제. 쉬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연 해석에 해당하는 건지 필수 사료인지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문제는 굳이 따지자면 이건 필수 사료는 아니에요. 이 사료를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0여 년 만에 큰 공이 거의 대업, 이제 사만의 주인이 되는 그 대업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하루아침에 집안 사람들의 화로 인하여 설당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뭐 여기서 사실은 견원인지 벌써 이첫 번째 줄에서 벌써 나오는 거죠. 갑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반역한 아들을 섬긴다면,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이제 후백제를 건국한 영웅인 견훤이, 자, 이런 뭡니까? 아들과 그다음 이제 자신의 옛 부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제 금산사 김제 금산사에 감금됐다가 나중에 탈출을 해갖고 고려 왕건에게 기부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자, 갑니다. 조금 더 갑니다. 고려의 왕공께서는 어질고 후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여 민심을 얻었다고 하니, 그 다음에 반드시 사만의 주인이 될 것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 왕공이라고 하는 건 왕건, 고려 태조 왕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고려 태조 왕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 천수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 건 고려 태조 왕건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고려에 기순했다. 이게 이제 후백제왕 견훤이고, 동그라미 3번에 철원의 수도를 정했다. 요거는 이제 궁예죠.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인데, 자, 집안 사람들의 화로 인하여 설당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반역한 아들. 과연 이 사람은 궁예일까, 견훤일까? 견훤이죠. 자,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이제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다? 이게 소방직 문제라고는 하지만 국가직 지방직 스타일이에요. 정작 법원직은 이런 문제 잘안 나옵니다. 알겠죠? 국가직 지방직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뭐이 문제 굉장히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 1번 문제 실제로 제가 이제 기성모 같은 데 내보잖아요. 정답률 자, 60%안 나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 어려워한다는 거죠. 절대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에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2번 문제는 과연 해석일까요? 필수일까요? 2번 문제는 필수입니다.
물론 2번 문제는 해석을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유명한 임금의 선과 악, 신하된 자의 충과 사, 국가의 안위 등을 잘 드러내어서 후세에 권계를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세 물려주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드러내겠다는 거죠. 유교사관임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물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해석하기 이전에 이런 사료는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해서 그냥 눈에다가 익혀둔다, 발라둔다. 그런 개념이죠. 알겠죠? 자, 이런 건 해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됐죠? 자, 1, 2, 3, 4번 중에서 삼국사기. 유교사관이 잘 나타나 있는 자, 삼국사기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인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건 이제 삼국유사.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아마도 서거정의 동국통감에 관련된 지문인 것 같습니다. 선택지를 분석해봐도 정답은 2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3번 문제. 여러분, 3번 문제는 필수일까요? 해석일까요? 이거는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탐구자료에서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과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분육등법을 떠올려야 됩니다. 전분육등법이라고 하는 게 그 세종 때 그 공법을 실시할 때 그 공법의 한 축이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세종 때의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1, 2, 3, 4번 중에서. 물론 이걸 여기서 전분육등법, 공법, 세종 때 이걸 뽑아줬다고 해서 정답이 곧바로 나온 건 또 아니에요. 선택지 1, 2, 3, 4번에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삼포회란? 오, 이건 중종 때인데? 16세기 전반의 중종 때인데? 동그라미 2번에 이건 고려시대인데? 동그라미 3번에 농가집성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의 농서죠. 맞습니까? 동그라미 4번에 경시서. 오, 경시서가 이름이 자, 고려 때도 경시서 있었죠. 자, 조선 전기에도 경시서 있었습니다. 이게 세조 때 이름이 평시서로 바뀐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경시서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조선 후기에는 평시서라는 이름을 씁니다. 됐죠?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요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사료 문제죠. 왜? 사료를 해석해서 여기서 전분육등법, 공법을 뽑아줘야 정답이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자,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는 그렇다면 필수일까요? 해석일까요? 4번 문제는 역시 해석입니다. 사실 예속문쟁에 관련된 사료가 필수 사료가 없어요. 워낙 사료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사료가 나올지 몰라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송중길만 딱 봐도 돼요. 우리가 양송이라고 하죠. 송시열과 송중길. 자, 이 송시열과 송중길은요, 충청도 서인을 대표하는 인사들이죠. 자, 여러분, 송중길이 올린 차자를 봤더니까, 자, 이런 말하고, 신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중길, 이 상소를 올린 사람은 송중길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송시열, 송중길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윤휴이거나 허목이거나 윤선도이거나 남인이죠. 사실 송중길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송중길이 몰랐다 치자 말이야. 자, 이렇게 돼 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삼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삼년복이 맞다는 거죠. 근데 왜 삼년복을 입냐? 첫째기 때문에 꼭 3년복을 입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정통성을 계승했기 때문에 3년복을 입는 거지 꼭 큰아들이라서 3년복을 입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건 누구겠습니까? 제1차 예속논쟁 당시에 알겠죠? 기예속 당시에 누구의 논리다? 남인들의 논리라는 거죠. 3년복이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딱 봤으니까 니은 리을은 서인, 기역 디귿은 남인.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4번 문제, 이런 문제가 이 4번 문제 출처 한번 보세요. 올해 국가직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정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안 높아요. 이 문제 정답률이 70% 안 나옵니다. 이 문제 의외로 이게 정답률이 한 60% 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자, 박지원의 한전론이죠. 이거는 그러면 해석일까요? 자, 필수일까요? 이건 필수입니다. 물론 해석도 되죠. 어느 해 어느 달 이후에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서 소유한 자는 더 이상 토지를 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한전법을 시행하자는 거죠. 그 뒤의 이야기도 제가 늘 수업시간에 말씀드리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자, 여러분 박지원의 한전론이 상한선이다. 자, 여러분 뭐라고? 어느 이상의 토지를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선을 정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 사례는 필수 사례 맞습니다. 필수 사례 맞는데 물론 이제 또 해석도 가능하죠. 자, 여러분 5번 문제 이게 정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안 높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너무 뻔한 사례인데 수험생들이, 공시생들이 얼마나 사료에 약한지 이거 정답률이 60% 안 나옵니다. 왜? 그냥 박지원의 한전론 단어만 외운 거야. 이렇게 사료를 통해서 박지원의 한전론을 뽑아주는 문제 수험생들이, 공시생들이 엄청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절대사료 수업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요 문제는 뭘까요? 자, 요 문제는 해석일까요? 필수일까요? 자, 필수 겸 해석입니다, 이건. 필수 사료도 맞아요, 이 정도면.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그 다음에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의 의를 맺어.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거예요. 아, 이게, 자, 여학교를 세워서 여성교육에 힘쓰자는 메시지구나. 그렇다면, 여권 통문일 밖에 없는데? 여권 통문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밑에 탐구자료 1, 2, 3, 4번 보세요. 자, 전부 구한말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건 여권 통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보세요.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과연 해석일까요? 필수일까요? 물론 이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거자를 즉시 우리 힘으로 구출하자. 여기서 말하는 근거자가 누굽니까? 그 10월 30일 날 있었던 나주역 사건. 이 나주역 사건 당시에 편성을 했잖아요. 한일 학생들 간에. 우리 조선 학생들만 구속시키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광주 경찰 당국에서. 그 근거자라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료는요. 물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거 해석하고 그럽니까?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정답이 2번인지 알겠죠?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경문. 엄청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8번 문제를 보시면, 과연 그러면 이거는 해석일까요? 필수일까요? 이거는 해석에 좀 가깝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의 사료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20년 국가직 7급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어? 이거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침략 세력으로 규정한 그 얘기네? 제가 본 수업,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사료 수업할 때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가입니다. 이 가가 뭔지를 못 뽑아주더라고. 봐봐요. 유엔 한국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보이죠? 이게 뭐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몇 달 뒤에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라고 하는 걸 인정해주고 있죠. 맞습니까? 이게 48년 12월 제3차 유엔 총회 결의라고 하는 걸 알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자, 이 문제 냈더니까 이게 정답률이 50%가 안 나와. 이번에 기성모에서 내봤더니까 이 정답률이 50%가 안 나와요. 수험생들이 이거 엄청 어려워한다는 거지. 솔직히 수험생들 중에서 농지격법 1949년, 기속재산처리법 49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정답을 몇 번을 쳤더라? 1번을 쳤더라는 거예요. 1번 답친 사람이 30%가 넘어요. 1번 답친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건 이걸 뭐로 해석한 거야? 뭐 유엔 소총의 결의나 뭐 이런 걸로 해석한 거지. 잘못 해석한 거지. 잘못 해석한 거.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제를 8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8문제는요. 자, 물론 그렇죠. 필수 사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 물론 해석도 가능하지만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그 절대 사료 수업 시간에 다루었죠. 자, 그렇지만 또 한 절반 정도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피문학 독해라고 생각하고 힌트를 잡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한국사 지금 현재 지금 문제 출제 경향으로 보면요. 이 사료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하면 95점 만점 찍기 어렵습니다. 사료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하면 진짜 85점, 90점이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사 85점, 90점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야? 아무리 못 받아도 지금 출제 경향으로 보면 95점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